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키움 모임노트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상형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또 홍콩에서 최루탄이 날아다녔어요. 거기도 좀 쓰지. 무탄 무석, 무성 무탄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87년. 네, 87년. 80년대 이제 저기 그 이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정경들이랑 같이 서 있는데 이제 네가 먼저 최루탄을 쏘니까 우리 돌던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들은 니네가 먼저 돌던졌기 때문에 처음 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탄 무석, 무성 무탄 이렇게 하죠. 네. 오래된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랍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그 이 양해로부터 지금 이제 그 발단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이 올라온 거, 양해 진행 상황과 그것이 저기 그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거 세 시간짜리예요? 그러게요. 왜 놀래? 일단 이제 홍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2003년도에 이미 홍콩 의회에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한 5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이게 처리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산혁명도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그와 관련돼서 강경하게 그 문제를 좀 삼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전인대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의회거든요. 여기에 이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중국 정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곧바로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홍콩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이게 관세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에서 넘어가는 경우는 거기는 아직 아닌 그게 거죠. 관련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특별 지위를 없앤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구르 지역에 이제 문제를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30여 개 기업과 뭐 정부 뭐 기관들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그 미국 상원에서 중국 기업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여기 상장하려면 여러 가지 뭐 그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죠? 이게 중국을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첫날, 그때 이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다가 그 내용이 오후에 딱 나오면서 확 한 5% 정도 빠졌다가 나쁘고 다 축소하고 마감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것도 처음 발표한 날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떤 거래소든지 간에 상장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장 규정은 그 외국 회사나 저기 자국이나 거의 그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서 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근데 첫날에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긴급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장중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납부를 다 축소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전인대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전인대 그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장시킨 요인도 있었거든요. 상장시킨 요인도 있었는데. 그 뒤로 그날 저녁에 보면 이렇게 알리바바가 5.87% 이렇게 급락을 했고 진둥닷컴, 그 다음에 웨이보, 그 다음에 바이두 뭐 이런 식으로 중국과 관련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5에서 10%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도 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에서는 미중 간의 그 마찰이 좀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에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납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납북을 축소했던 요인은 뭐냐면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이제 질병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그 소장이 파우치가 지난번에 모더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희망적인 게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백신을 만들려면 5년 1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10만 명을 동원해서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10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게 파우치가 얘기한 건 아니고 미국 행정부 트럼프가 백신 붕어빵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전을 근데 지금 합니다. 모더나가 저기 시도하고 있는 뭐 mRNA가 그거는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들 자꾸 한다고 하니까 뭐 증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 이유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그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경제가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 재개가 되고 나서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나머지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뉴욕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관련돼서 그때 초기만 해도 치료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시장에 막 화두가 됐었잖아요. 랜데시비르. 랜데시비르라든지 뭐 트럼프가 그 먹었던 그 이제 그만 먹는다는. 당연하죠. 심장이 얼마나 그게 나쁜데. 그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 의료계에서는 계속 난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게 신이 내린 뭐 그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데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내린 독배. 그런 이제 초반에는 그 치료제에서 최근 들어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백신 쪽으로 많은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하고 모더나도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6월 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데이터가 발표가 있어요. 5월 말, 6월 초에. 아니 일단 치료제가 나와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지 보고 이미 이제 그냥 넘어간다. 그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저기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임상학자도 아니고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아유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백신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시장이 반등을 주는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준비디어도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제한되거나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상승이 제한되거나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매물이 출해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효과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무래도 그쪽 쪽에는 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때 기업이익이 급감을 할 때 그 기업이익이 급감을 해버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이걸 촉발로 해가지고 시장이 급락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 비상사태 당시에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하면 고밸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보면 밸류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뭐 하면서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징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홍콩 이슈도 홍콩 이슈지만 그 수요일 날 베이지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경기는 회복될 거야 하반기에.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거야. 고용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저께 주말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백악관 그 경제 파트에 있는 보좌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대선 전까지 두 자릿수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다. 실업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대공황이 29년부터 32년까지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되겠고 우리 지난번에 저기 그 바로 직전에 홍콩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 네. 이번에도 그와 버금가는 영향이 올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격화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갈등이었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홍콩이 영국이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서 뺏어간 다음에 100년 지나고 나서 이걸 넘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은 아직도 자기 식민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 자꾸 얘기하면서 홍콩을 너희들한테 주면 안 됐다. 그러면서 이 대체를 하죠. 지금 하웨이 관련돼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슨이 어제 한마디 하죠. 하웨이 이거 끊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홍콩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미국, 영국을 이슈로 해서 서방과 이제 막 전반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냉전 시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지 격화되는 반응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권 문제고, 그리고 또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쉬움이 좀 고립네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짧게만. 오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6시간 반이나 거래를 하는데? 당연하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영국이 오늘 저녁에 쉬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하나 없고, 그다음에 주말에 홍콩 시위가 지난번처럼 격화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좀 완만하게 그 다음에 해결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홍콩 시위가 만약에 대규모로 나오고 이랬으면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진을 예상케 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래서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홍콩 이슈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한 0.3%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승도 일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미국과 그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하기에도 여전히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하락도 제한되는. 그래 이런 거 하면 이런 식이면 뭐 종목별로 그냥 위 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나오시고요. 네. 네.